8월은 정말 덥습니다. 35도, 33도 이렇게 오르내리는 더위는 근래 보기 드문 더위인 것 같습니다. 계곡과 바다를 찾아 우리 모든 예술인들이 함께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작가들은 자기 화실에서 작업하는 것이 제일 시원하고 정답일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작가의 길로 가는 자신의 혼은 끊지 말고 휴가도 즐기면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8월호 월간 아티스트 아트 칼럼 시작합니다. 화가의 길에는 정답이 없는 걸까? 지금 나는 어디쯤 가고 있는지 뒤돌아본다. 오늘도 이 생각 저 생각 한다. 오지에서 작업에 열중한다는 K 작가를 만나러 간다. 그는 도심을 접고 자신의 브랜드 작업도 접고 또 다른 세상을 자청하여 산중으로 돌아간 그곳을 찾아간다. 들꽃이 반겨주는 오지 마을 깊숙한 그곳에 스레이트 오두막 지회에 매료되어 그곳으로 주저없이 터를 잡았다고 한다. 작가의 말을 빌리면 입산하여 거의 10년은 돌과 자연을 벗삼아 집터 주변 꾸미고 어찌 보면 작업에 기초를 닦는 황금 같은 세월이었는데 쉽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그 후 10년은 자신을 자연환경에 맡기며 때론 화폭에 등장하는 고라니와 함께 할 때도 있고 이름 모를 산짐승과 자신의 결기의 싸움이 아니었나 싶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홍수로 주민들 피해가 속출하여 도심에서 그 영리했던 지혜를 발휘하여 사건을 평정하니 그들이 동네 이장으로 모시게 되니 뜻밖의 예술가 이장이 탄생하였다. 이런 일들이 20여 년 전 일이다. 그의 작업은 돌과 실을 하면서 색다른 언어를 개척하는 모습에 잔잔한 감동을 가지고 돌아왔다. 차창 밖의 강원도 평창의 오지를 몸소 흠뻑 받고 일어나는 모습에 이렇게도 작업이 가능함을 신선한 부부애를 통하여 작가의 당당함과 예술가로서의 혼을 되새기며 예술 세계가 이런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화가로 가는 참다운 길인가? 가슴에 안고 아트원 TV 시청자들은 물론 작가와 함께 진솔하게 화가의 삶을 조명해 본다. 이 작품의 제목을 달아주세요. 동아일보 6월 13일자 김영민 씨가 쓴 글입니다. 한 여성이 짐을 끌고 있다. 볼가리아 태생 예술가 크리스토퍼의 작품이다. 특이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작품이 흥미로운 것은 웨딩 드레스라는 제목 때문이다. 아름다운 여성이 감당하기 어려 보이는 짐을 끌고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결혼이란 무거운 짐을 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일까? 이 작품은 짐을 끌고 있는 여성을 통해 다양한 상상력과 해석을 유도하고 있다. 길이 100m 토굴에 들어선 지하조각미술관. 강대철 조각가가 7년간 파낸 100m 길이의 토굴 안에는 조각작품들이 가득하다. 거대한 땅굴을 매일같이 7년간 혼자서 굴을 팠다고 한다. 굴을 파놓고도 자랑은커녕 문을 닫아 걸었다. 굴은 예사롭지 않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갖가지 조형물이 가득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거대한 지하 조각미술관이라 할 수 있다. 면적은 약 500평에 굴 길이가 100여 미터 정도 된다고 한다. 주인공은 조각가 강대철이다. 윤범모 현미경으로 본 명화에서 소개된 이야기다. 한때 미술계의 혜성으로 각광을 받았다. 강대철 조각가는 1978년 중앙미술대전에서 생명진로 대상을 받았다. 고루한 구상 조각계의 신선한 새바람이었다. 힘든 줄 모르고 눈만 뜨면 땅굴 파기에 매진했다. 흙 파기의 작업의 자체를 구도의 방편으로 삼았기 가능했다. 땅을 파는 곡괭이 질이 나를 찾아가는 여행길임을 그 누가 알았겠는가. 내가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지를 모른 채 살아온 이제야 곡괭이와 더불어 대자유인이었던 나를 찾아가네. 이렇게 혼자서 흥얼거리며 작업을 했다. 한반도 땅끝 자락에 일궈놓은 경이로운 지하미술관은 깨달음의 선방이라고도 한다. 지금 예수는 반쯤 죽었다. 동아일보 21년 12월에 김태원 기자가 쓴 글입니다. 중국의 반체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의 얘기다. 아이웨이웨이는 현재 중국 작가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 중 한 명이다. 직관적인 작품으로 예술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작가이기 때문이다. 서면 인터뷰에서 예술가에게 정해진 역할은 없다 하면서 지금 예술은 이미 반은 죽은 상태이고 예술에 관한 이론, 미학, 철학적 사유는 사실 마비 상태에 있다. 인류의 고난과 불안에 대한 예술의 반응이 너무나 미약하다고 했다. 아이웨이웨이는 자유를 지키려다 중국의 반체제 인사가 됐다. 2008년 스촨성 대지진 당시 사망자 수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미운 털이 박혀 그 후 체포, 가택연금, 구속시간을 보냈다. 2015년 국제 엠네스티 인권상을 수상한 뒤에야 압수당한 여권을 돌려받고 유럽으로 떠나 현재는 포르투갈에서 지낸다. 난민들이 벗고간 구명조끼를 연결한 구명조끼 뱀. 2019년작의 작품은 용을 잘 그리는 화가가 실제 용을 본 뒤 그간 그린 건 뱀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중국 고사가 있다. 뱀은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실체를 의미한다. 출품은 그림의 완성. 전시작을 폐기했던 제1화가 송여우의 이야기를 윤범무의 현미교로봄 명화에서 발췌했다. 2022년 7월 12일. 일본에서의 어려운 생활은 비싼 미술 재료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 물론 물감도 비쌌지만 캔버스 역시 비쌌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한 번 출품했던 작품은 지우고 그 위에 새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출품작 지우기는 생활습관처럼 자연스러워졌고 이는 마침내 예술철학으로 발전했다. 공공장소에서 발표했으면 그것으로 작품의 생명은 마감된 것으로 보았다. 더군다나 미술작품은 상품이 아니어서 판매 목적으로 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송여우는 유전작품이 많지 않다. 빈곤한 생활이 특이한 습관을 불러왔고 예술작품의 상품화는 체질적으로 거부하며 살았다. 송영웅은 제주 출신이다. 일제강점기에 1940년대 초반 오사카 미술학교를 다녔다. 도쿄 니코로 집은 단칸방으로 둘이 마주 앉으면 무릎이 맞닿을 정도로 좁았다. 1973년작 벽, 어딘가에 갇힌 사람들의 울부짖는 표정이 참혹하다. 하정우 컬렉션의 작품입니다. 작품 69. 인물들이 처절한 손짓과 부서진 사다리에서 오를 수 없는 절박함을 느낀다. 지금까지는 절박했던 화가의 이야기로 우리들의 작가 정신과 무엇이 다를까 스스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시대가 다르니 나와는 무관하다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난번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은 어땠을까? 또한 금호미술관에서 김보희 개인전 투어즈를 보자. 코로나 힐링이 된다. 이 그림 보려고 이렇게 긴 줄이 쓸 줄이야.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김보희는 50년 가까이 자연을 주로 그려온 한국 화가다. 데이비드 호크니 등 글로벌 스타도 아니고 이미 작고한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처럼 모두가 다 아는 국민 화가급도 아니다. 국내 생존 화가의 개인전을 한두 시간씩 줄을 섰다가 관람하는 현상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중앙일보 이은주 기자는 말한다. 김보희의 작품은 색감이 독특하고 풍경 속의 대가의 느낌까지 전해질 정도로 디테일이 남다르다. 무엇보다도 압도적인 규모의 캔버스 작업으로 그림을 보는 즐거움을 배가시켰다는 얘기다. 카세트, 의자, 우산, 그의 손길에 일상은 낯선 색, 예술을 입는다. 동아일보 이소연 기자의 글을 소개합니다. 서초구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한 마이클 그레이그 마틴의 작품 세계를 보자.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 있다. 미술에는 위계도 없거든요. 우산, 냉장고, TV 등 일상 속의 평범한 사물들이 영국 현대미술 거장 마이클 그레이그 마틴에게서는 예술이 된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어 누구나 소유할 법한 사물에 대한 낯선 색을 입혀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문다. 예상하지 못한 색으로 채워진 분홍색 감자튀김처럼 그의 손길을 거치는 사물은 어쩐지 낯설고 특별해 보인다. 아일랜드 출신인 크레이드 마틴은 영국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한다. 런던의 골드 스미스 대학 교수를 재직하며 데미안 허스트, 줄리안 오피 등 젊은 예술가들을 양성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강조한 건 단 한 가지,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라는 것이었다. 검은 윤곽선으로 단순하게 표현한 사물 위에 강렬한 색을 채워 넣는 건 그레이그 마틴의 가르침에서 온다. 전통 회화의 원칙을 고수하지 않는 파격선도 지녔다. 앞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얼마 전 K-POP에 이어 K-클래스까지 등장했다. 자랑스러운 인이 알 수 없다. 음악하면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은 기본이었는데 이젠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판세가 되어버렸다. 벤 클라이번 콩쿨에서 피아니스트 임윤찬 군이 최연소 나이로 우승을 차지하여 전 세계 클래식 팬들을 흥분시켰다. 임 군의 스승인 한예총의 손민수 교수는 나를 롤모델로 삼지 말아달라고 했고 임 군은 우승했다고 실력이 느느냐고 화답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임 군은 유튜브 없던 옛 음악가들은 악보와 자신 사이에서만 영감을 찾아 더 독창적이라고 말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이클 그레이그 마틴은 제자들에게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한국의 아티스트가 세계적으로 K 아티스트로 소통되는 날은 언제 올까? 독일 사람들처럼 도시의 랜드마크인 카를 마르크스의 두상 앞에 모여 움직이는 정원 프로젝트의 700여 명이 다양한 화분을 가지고 도시를 걸었다고 한다. 이는 스페인 예술가 마이데르 로페스가 기획했다고 한다. 백남 작가에 이어 K-POP, K-클래스는 터지는데 K-아트는 언제쯤 줄지어 터질까? 보다 지적인 사고와 자신만의 독창적인 언어를 찾을 때 K-클래식을 능가하는 이 아트가 탄생하기를 기대해본다. 금년 9월에 개최되는 영국의 프리즈와 키아프가 손잡고 진행될 아트페어가 무척이나 기대된다. 양식 있는 작가들은 아트페어 출품 시 예술의 상업성과 작품성의 조화를 잘 지키고 만들어야 예술가로 인정한다고 한다. 마치 누드 작업 시 외설과 예술의 경계를 잘 지켜야 하는데 요즘 국내 미술시장은 너무나 상업화하여 발전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보따리 장수처럼 신나게 전국의 아트페어를 누비는 작가는 자신을 돌이켜봐야 할 때이다. 작가의 길은 정답은 없으나 정도는 있다고 한다.